네, 오늘은 이렇게 우연치 않게 유튜브에 힐링 라이프 채널 운영하시는 가온파님 댁에 놀러 왔습니다. 놀러 와서 이제 요 정원 이제 전원주택 정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뭐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고 뭐 정원에 관한 이야기 같이 나눠보려고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정원에 관한 정보 오늘은 그런 얘기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와, 오늘 강 PD님이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갖고 오셨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3년 차로 수국을 싣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요거 수국이거든요, 요거. 맨날 3년 차를 이제 죽이고 있는데 훨씬 튼실한 이 수국 종이 뭐라 그러셨죠? 이게 아나벨 수국이라고. 아나벨. 네, 이제 나온 지는 몇년안 됐는데 지금 많이 심고 있거든요. 근데 요 수국이 월동도 잘하고, 그리고 수국이 이렇게 심어놓으면 꽃을 못 보는 종이 많은데, 요 수국은 매년 겨울 지나도 꽃을 볼수 있어요. 일단 지금은, 겨울에 강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네요. 그러니까 수국은 크게 두 종류로 보시면 돼요. 월동이 되는 거, 되는 거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거. 되는 수국도 있는데 꽃을 못 보죠. 잎만 보고. 그래서 이제 수국 심으실 때는 얘가 겨울을 지나도 꽃이 피를 수 있는 수국으로 심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지금 요 아나벨이거든요. 아나벨. 그럼 얘는 혹시 뭔지? 얘는 이제 이파리가 이렇게 생긴 수국은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국? 제주 수국? 그 이렇게 보라색 빨갛게 동그랗게 피시는 수국 있죠. 그 수국은 월동이 안 되고 월동은 됩니다. 근데 된다고 이제 파는데 보통 꽃이 잘안 이파리만 나는. 안 나고 그런 수국 중에 매금이 수국은 또 월동을 해요. 그래서 꽃을 볼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산수국.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제가 이파리를 얘가 키가 조금 안큰 것도 이게 종자의 특성인 거죠? 그거는 수국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크고요. 지금 요거 계속 연 잘라주시니까 연식이 좀 낮아서 더 그런 건가? 3년 되셨다고요? 아니요. 아니 새로 올해 또 오래 심으신 갔다가 건데 또 심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식물을 심고 그렇게 금방 커지진 않아요. 얘도 뿌리가 조금 발근이 되고 그래야 커지기 때문에 얘이 수국은 내년 정도 되면은 요 정도 네, 라일락 잘 키우시면은 수준으로 잘 키우시면 그렇게 된다는 잘 걸. 되면 근데 안 돼도 요거보다는 커져요. 됐어요. 지금은 이게 밑에서 초기 보시면은 한 세네 촉 나온 것 같은데 내년이면 이제 요 밑에 보시면은 지금은 세 촉이잖아요. 요 밑에서도 더 나오고 이제 수국의 또 특징이 얘가 나오다 보면 이렇게 밑에가 목질화가 돼요. 지금은 줄기인데 요 목질화된 부분에서도 다시 촉이 나와서 꽃이 피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 꽃은 아나벨 중에 작은 거예요. 진짜 한 이만큼 피거든요. 더 크게 핀다고요? 네. 여기 그래서 한 두세 송이, 여기 한 송이가 더 있는데. 여기도 핍니다. 지금 여기도 꽃대 나올 거고 여기도 나올 그럼 거고. 올해도 더 지금 네. 피게 되는 거예요? 뒤에 것도 아직 안핀 거고 더필 겁니다. 뒤에도. 네. 대표적으로 저희가 요것도 지금 3년째 라벤더? 네. 심고 있는데, 라벤더도 겨울을 난다고 해서 치악산에서 네. 갖고 왔던 게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그 관리해야 되지? 꽃의 허브 종류잖아요. 예, 그쵸. 라벤더가. 얘도 근데 허브죠. 요 지금 잉글리시 라벤더 요 종류는 잉글리시 라벤더. 이거는 피나타 라벤더네요. 그러니까 피나타보다 잉글리시 라벤더가 대표적으로 잘 월동을 하는데요. 이것도 종류가. 네, 내한성은 있는데 허브 종류 중에 문제는 여름에 과습에 약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월동 안 되시는 게 이게 여름 지나고 나면 아마 까맣게 잎이 변하면서 과습하면서 녹을 그죠. 그런 것 같아. 거예요. 예, 그게 그러니까 월동은 되는데 여름을 못 나는 거죠. 습해서. 습해서. 그래서 물 일부러 많이 줄 필요는 절대 없겠네. 아니요, 근데 물은 많이 물은 줘야 줘야 돼요.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걸 이렇게 그래도 한번 심어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지금 땅에 붙여서 심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텃밭 같은 데 하면 조금 이렇게 올려서 심잖아요. 이랑을 이랑 만들어주는. 만드는 식으로 조금 올려 심으시면은 그것도 좋은 하긴 방법이고요. 라벤더 농장 가면 다 이랑구랑 해갖고 거기다가 그렇게 키더라고요. 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꽃이 펴 있는데 장마철 전에 이런 꽃은 꽃대 다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미리. 네, 장마 이제
장마철이 되기 전에는 라벤더 꽃을 꽃대 다 잘라 주셔야 그나마 더 장마철 잘 보낼 수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꽃잔디가 심어놓으면 잘 퍼져갖고 얘가 보기가 되게 좋다 이러는데 지금 어쨌든 저희는 경계가 이렇게 돌로 만들어놨잖아요. 제가 너무 무식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얘도 잔디고 얘도 잔디잖아요. 만약에 섞어놓으면 이렇게 어떻게 잘 공생해서 잘 사나요? 아니요, 한쪽 이기죠. 누가 더 세요? 잔디가 더 셉니다. 아, 예, 인자석들이? 네, 꽃잔디도 센데 결과적으로 두 식물이 만나게 되면은 그 중에 더 새가 센 애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꽃잔디를 이렇게 분리해서 심는 게 맞는 거죠? 네, 이렇게 심으시는 게 좋고 모든 식물은 이 바닥 잔디하고는 분리해서 심으시는 게 정말 그렇죠. 맞습니다. 요게 이제 돈을 그때 잘 줘서 온 거네. 그쵸, 이게 이제 타고 들어가게 되면 네. 나중에 지금 여기도 이제 그렇게 여기 하셔도 돼. 이런 거는 이제 타고 들어온 것들. 타고 들어온 거는 만약에 집에 있으시면 빨리 네. 제거해 주셔야지. 그까지 안 하고. 그러면은 금방 퍼지면은 요 안에까지 다 잔디밭이. 화단 안까지. 그 많은 분들한테 제가 네. 요거 지금 돌나물 심은 것 때문에 찬반 여론이 댓글로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조경 전문가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근데 정원은 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내가 이쁜 그런 그러네. 정원 식물이 있으면 갖다 심고, 그 거기다 지금 심어 놓으신 게잘 크잖아요. 저는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보시기 이쁘고. 그쵸. 그게 정답이네요. 네, 답이 없어 갖고. 이 나비 봐. 아, 봄에 나비 보는 것도 재미인 것 같아요. 이거 한 마리씩 이렇게 날라오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자, 그리고 이게 유럽에서는 아로니아를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게 담 쪽에 심어갖고 이게 뭐라 그러죠? 수벽. 프라이어 수벽? 네, 예. 수벽이라고 예, 그런 식으로 많이 심는다라는데 저는 어쨌든 작년에 갖고 와갖고 이렇게 세 개를 보통. 네. 쭉 심어놨는데 얘가 그 수벽 역할을 하려면 좀 다듬어줘서 벽 쪽으로 딱 붙여야 되잖아요. 네.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얘는 그냥 이대로 쭉 올라왔잖아요, 가지가. 이렇게 두시면은 보시면 다요 가지에서 이렇게 곁가지가 나와서 애들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수벽용으로 하시려면은 얘를 그러니까 좀 풍성하게 키워야겠죠. 그러면 전지를 조금 아래쪽에서 해줘서 두 가지를 다시 여기서 자르면 두 가지가 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니면 요 밑에 애들을 키우고.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죠. 이게 지금 이 나무 열매를 먹을 거냐, 아니면 네. 수벽용으로 키울 거냐. 예. 그럼 짧게 하면은 열매가 잘안 열리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위까지 끝에서 열매가 열리는데. 근데 유럽 에서는 이제 아로니아를 심는데 저희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아로니아 수벽이 그러겠네. 네. 안 맞아요? 저도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아, 아로니아로 그래요? 수벽 치신다는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과수도 네. 열매 따먹는 맛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원에다 과수를 심는데 제가 복숭아 나무 두 그루를 얻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 심어 놨는데 꽃이 정말 이쁘긴 하더라고요, 복사꽃이. 네, 복사꽃이라고. 예. 근데 그걸 다 따내, 첫 해는 따내주라 그래서 다 따고 그래도 열매 하나 보려고 두개 남겨서 지금 여기 보면 네, 여기 돼 잠깐만. 있네요. 요 밑에 여기 천두복숭아 같은 어이구 천두복숭아 같은 게 여기 하나 딱 달렸죠. 네. 요거 오래 따먹어야 되는데 문제가 지금 가까이서 봐도 이렇게 허옇게 막 이게 이것도 병충해인 거잖아요. 네, 흰가루병 같은데요. 야간 쳐주면은 이게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데 정원용으로 또 다른 거는 예를 들면 아로니아 이렇게 네. 야간 쳐주고도 다잘 자라는데 얘만 약 쳐주면은 정원이 또 친환경적인 정원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런 것들을 심지 않는 게 답인지 아니면 친환경적으로 뭐 방제를 하면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근데 이제 그 벌레나 이런 게 수종마다 같은 조건이어도 틀리니까요. 그래갖고서는 저희는 이제 뭐 어차피 방제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친환경적으로 키우시기에는 과실수가 약간 좀 벌레가 많아요. 그래갖고 일단 심겠다면 심어도 되긴 하지만 네. 방지하는데 어쨌든 번거로운 건 어쩔 수 없다. 예, 근데 정원을 하면서 그러니까 유기농을 하시잖아요. 약을 안 치시고 아무것도 그거는 안 이제 치니까. 힘든 거고 힘든 정원을 하시는 거고 예 방제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정원 쪽에는
저는 사실 잔디에 별도로 물을 잘안 주는 편이에요. 다행히 뭐 오늘도 비가 오고 이랬지만 봄에 감을 때도 잘안 주거든요. 네. 왜냐하면 안 깎으려고. 근데 저 밑에 집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로 계속 잔디를 물을 주는, 네. 밤만 되면 물을 주거든요. 근데 보면은 저희 집도 이 정도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자란 네, 잔디 편이고 잘 자란 편입니다, 이 정도. 계속 그냥 제 패턴으로 관리를 해도 큰 무리는 없는. 네, 그리고 뭐 이제 보시다가 너무 물안 주시는데 이제 물 얘네가 너무 목이 마르면은 신호를 보낼 거예요. 보시면 잎이 접혀요, 얇게. 아, 접힌다고. 네, 지금은 요렇게 넓은데 진짜 목이 마르다 그러면 얘네가 얇아지면서 이 잎을 반을 접거든요. 요렇게. 그때는 만약에 잔디가 그런 식으로 되면은 그땐 물을 한번 흠뻑 주셔야 되는데 지금 뭐이 패턴으로 키우셔도 그래도 저희가 뽑아주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면 잡초도 거의 없는 거죠? 없는 정도 중에 거의 상위 클래스이신 거죠. 상위클래스. 예. 이 그럼 정도. 아무것도 관리 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간에 예를 들면은 현무암석, 디딤석 사이로 얘가 이제 삐집고 올라오면 여기 애들이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아예 돌로 다 메우는 걸 추천한다고 제가 올렸었는데 이제 또 의견이 분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돌로 하시는 걸 아,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그쵸. 제가 잘하고 있네요. 이게 저번에 저도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막 댓글에도 있었는데 판석을 저희가 밟고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물이고 이거. 그죠. 네, 판석에도. 그래서 원래 판석을 시공하실 때 만약 집에서 직접 하실래도 땅 지금 요거보다는 한 1에서 2cm라도 높여서 하시는 게 물도 안 고이고 더 좋습니다.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이쪽처럼 조금 네, 올라오게. 올려서 물이 안 고이게. 하동에서 제가 대나무 뿌리를 퍼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 옆에다가 심었는데, 요거 아까 말씀해주신 거한 번만 더. 아, 그러니까 정원을 심으실 때 특히 이런 전원주택에서 심지 말아야 되는 수종 중에 하나가 대나무거든요. 대나무.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죽었지만 좀 따뜻한 데서 잘 되니까 죽는 경우도 많지만 만약에 진짜 잘 됐을 경우에는 우후죽순 말이 있잖아요. 진짜 지금 여기 심으셨는데 이게 잘 퍼지면 지금 이 옆집 이 높은 담을 뚫고 옆집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순이. 그러니까 이 축대를 넘어서. 안쪽으로 네. 이렇게 넘어갔고 이 위쪽으로 뚫고서 날 정도로 얘가 새가 우후죽순 퍼진다. 네, 여기다 심으셨는데 뭐 뒤뜰에서 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오호.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거는 잡기가 힘들어요. 아, 벌써 뿌리가 땅속 깊이 이렇게 가서 네. 몇십 미터를 갔기 때문에. 제거를 하려면 이 땅을 다 파갖고선 그 뿌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어머.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옛날에 이제 10년 전부터 심었던 집은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붙어 있는 집 같은 경우 옆집에서 대나무 올라오니까 좀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그땐 죽순만 제거하는데 나중에는 진짜 옆집 마당 중간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오 있습니다. 마이 갓. 사실은 뭐제 영상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중정에 요 방부목을 이렇게 돌렸잖아요. 어느 날 와봤더니 이게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원래 약속은 여기다 오죽으로 되게 멋있게 오죽을 여기 쫙 돌려주겠다. 그래갖고 저희는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요 중정이 이 일본 스타일로 해서 네. 딱 되게 멋있게 나올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대나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오죽 심는 것도 반대. 네, 반대하는 데다가 그냥 대나무보다 또 오죽이 추위에 더 약해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춥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갖고 아마 오죽을 그럼 그 심었어도. 건축업자가 그런 나무의 특성 전혀 모르고서 저희한테 그냥 뻥카를 날린 거네. 오죽 여기 쫙 심으면 너무 멋있을 거라고. 아, 심으면 멋있긴 멋있죠. 그죠? 근데 검은 다음에 등. 죽고 이제 겨울을 못 나서. 겨울 나기가 그냥 대나무보다도 힘들어요. 오죽은 더 약해요. 내향성. 그럼 여기 네. 제가 뭐라고 싶냐면 나중에 이거 다 네. 데크도 사실 지금 완전히 엉망이라 데크를 싹 걷어내고 여기를 이제 아까 현무암석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놓고 돌이랑 네. 놓고 그 조명 밑에서 LED 조명 이렇게 쭉 쏴주면서 이쪽을 오죽 대신에 남천으로 싹 돌리면은 남천도 괜찮습니다. 아 남천 괜찮아요? 네, 남천도
남천도 내한성이 떨어진다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이고 어디고 다잘 되거든요. 심어 놓으면은. 그래요? 여기가 이쪽이 완전 정북향, 이쪽이 동향이거든요. 그래서 볕이 여기는 이게 화장실이라 이 부분은 아예 볕이 안들것 같긴 한데 여기는 그래도 볕이 안 들어도 살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볕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사는데 남천 뭐 그래도 하루에 아예 안 드나요? 빛이? 그러니까 볕이 이쪽까지는 들것 같아요. 이렇게 돌면서 되는데 저기 네. 끝이 안들것 같아요. 끝이 그러면 아마 그쪽은 이쪽보다는 약간 덜. 네, 덜될것 남천이 3m까지도 자라. 같아요. 네, 계속 키우면은 계속 쭉쭉 자랍니다. 그러면 여기 충분히 프라이버시용으로 옆집이랑 아까 뭐라 그랬더라? 수벽. 수벽. 전문용어 너무 어려워. 수벽 역할은 남천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오래 걸리죠. 남천이 그 이제 프라이버시 가리는 것까지 그럼 올라가는데 비싼 거 좋은 걸로 사면 되잖아요. 뭐 너무 그러셔도 비싼가? 되고 너무 비싼가? 이게 그러니까 수벽이 그렇게 치시면은 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로 쳐놓으면 어쨌든 최소 10년에서 5년은 쓰잖아요. 근데 혹시 그죠. 식물은 심었다가 죽게 죽을 되면 수도 있고. 네 관리도 하셔야 되고 그럼 그냥 초기 설치 비용적인 측면만 보면 네. 방부목으로 이 정도 크기를 돌리는 거랑 남천으로 여기를 돌리는 거랑 비용적인 측면은 남천이 싸죠, 훨씬. 남천이. 네, 근데 이제 그걸 얼마나 촘촘히 심느냐, 이제 심어놓고 키우시냐, 그거에 따라 틀린 거죠.